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먼저에 이어서 연결 동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굴 자세에서 하단 맞기, 중단 맞기, 상단 맞기. 자, 이것은 그 자체로다가 체위 향상에 도움을 주고 우리의 치매를 예방해 주는 동작이기 때문에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후굴 자세에서 하단 맞기, 중단 맞기, 상단 맞기. 그 다음 기마 자세에서 하단, 중단, 상단으로 이어지는 연속 동작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굴 자세에서 하단 맞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하나, 둘, 뒤로 돌 때, 뒤로. 자. 자, 이럴 때 이 동작 옆면 모습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온 배지만 배 딱 당기고, 턱 당기고, 엉덩이 힘 주고, 그 다음 단전에 힘을 줘야 돼. 팔에 온몸에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단전에 힘을 줘서 자세를 만듭니다. 자, 이것이 하단 막히고요. 자, 다시. 다음에는 안에서 밖으로 하나, 둘, 셋, 뒤로 하나, 둘, 셋. 자, 이제는 상단 막기. 상단 막기는 좌우 허리만 쓰는 것이 아니라 좌우 상하허리를 써야 됩니다. 자, 뒷모습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 자, 하나, 둘, 셋. 이것이 전굴 자세에서 할 수 있는 세 가지 동작입니다. 자, 다음에는 후굴 자세에서 하는 동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막기. 자, 이럴 때 손은 등끼리 마주치게 해서 도로 나옵니다. 자, 다시. 중단. 상단. 다음에는 기마 자세. 기마 자세는 말을 타는 동작인데요. 사실 아주 뚱뚱한 말을 타지 않을 때는 이런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체위 향상을 위해서 가능한 한 넓게 벌리고, 자, 앉는 자세. 여기 끊어봐.